경주시 간포업에너지과학연구단지의 산업용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이 들어섭니다. 연구 인력 500명 이상이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쇄빙선 아라온호가 얼음을 깨고 북극해를 달립니다. 2009년 취항한 아라온호는 디젤 엔진으로 달리지만 지난 94년 러시아가 만든 쇄빙선 야말은 소형 원자로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소형 원자로는 쇄빙선의 강력한 출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술이 부족합니다. 미래의 핵심 기술인 소형 원자로 전문연구기관인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이 경주 간포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 들어섭니다.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뭔가 이렇게 연계해서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 개발을 위해서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설립 협약을 맺고 첫 걸음을 뗐는데 우선 7,210억 원을 투입해 기본 연구시설 인프라와 정주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구,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운영, 해체, 그다음에 처분 하는 이 다섯 가지가 다 전주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원자력 도시라 할 수 있고 당시 연구 인력이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또 고용 유발 효과가 한 7,400명 정도 이렇게 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기술원 유치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기술원 유치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경주 간포 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는 지난 4월 중수로 원전 해체 기술원 유치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두 기관을 유치한 데 이어 방사선 융합 기술원을 간포 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